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구파발역 15분 거리, 의정부역 15분 거리에 있는 송추 IC 인근의 복층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타입에는 산과 계곡을 끼고 있어서 전원주택 느낌이 나는 복층 빌라입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복층은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저 앞쪽에는 지금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차분은 다 입주를 하셨고요. 모두 합쳐서 170세대 대단지 빌라입니다. 주차는 다 1열 주차입니다. 아파트 구조와 똑같이 지었습니다. 다 1열 주차되어 있고요. 세대별 무인 택배함까지 다 있고요. 들어가는 현관이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상당히 큽니다. 15인승 티센그룹 엘리베이터고요. 유모차에 앉아서도 누를 수 있게 버튼이 낮은 쪽에도 있습니다. 60평대 내부 영상입니다. 이 전실이 상당히 큽니다. 화이트 톤의 신발장, 세 칸짜리 신발장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고요. 이 입구 오른편에는 팬트리룸이 있습니다. 실내 창고가 꽤 넓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한 2m 정도씩은 돼 보이는 큰 팬트리룸이 있고요. 일괄 소등장치 기본적으로 설비되어 있고,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왼편에 작은 방 두 개가 있고 정면에 거실이 보입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소개할게요. 메인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메인 화장실은 이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있는 고급스러운 화장실이고요. 수납 공간도 이 뒤쪽까지 해놓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달려있고 이 바닥이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 닫히는데 턱이 있어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지금 여기 선반이 없어요. 선반이 없어서 세안용품이나 이런 걸 놓을 공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8자, 9자 정도 돼 보이는 방이에요. 오늘 소개할 이 빌라는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이 콘센트에도 외출할 때 콘센트를 빼야 되는데 이걸 눌러서 빼지 않고 차단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옆에 작은 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방은 방금 소개시켜 드린 방이랑 비슷해 보여요. 약간 작아 보이네요. 방은. 이 방에도 모든 콘센트는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되는 콘센트가 다 들어와 있고요. 거실이 DP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넓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 샤시까지가 5m가 넘습니다. 큰 거실이에요. 코맥스 제품 인터폰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강마루인데 헤링본 타입으로 된 강마루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집에서 샤시는 KCC 이중창을 사용했고요. 저기가 바로 북한산이에요. 근데 오늘 황사 경보가 내려서 날씨가 좀 탁해서 그러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계절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공기도 좋고 저 밑에 지금 계곡물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군데군데 얼어 있는데 저기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전원주택 느낌이 나는 빌라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어서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고 정말 넓어 보입니다.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제가 사이즈는 자막으로 표시하겠지만 대형 스탠드 냉장고도 두 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폭은 자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화이트 톤의 한샘 주방으로 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11자 주방이라서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이 식탁 위에는 1구짜리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메인 주방에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식탁은 이 아일랜드 테이블 앞쪽으로 해서 6인용 식탁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놓으시면 6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탁기 한 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보일러도 1등급 대용량 보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보통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바깥쪽에 여기 수납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 다용도실의 안쪽으로 문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이쪽으로 만들었네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방은 15자, 16자 정도는 나와요, 크기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달려 있고요. 안방에서도 이렇게 좋은 전망이 나오고요. 이 화장대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신 거울도 크고요. 의자만 하나 사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방에 미닫이 문으로 된 4m가 넘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길이가 4m가 넘고 이 폭이 2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붙박이장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방의 붙박이장 안에도 안쪽에도 이런 알파룸이 또 있어요. 한 2m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여기는 그냥 팬트리룸 창고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 있는 이 화장실도 작지 않습니다. 이 폭이 꽤 넓습니다. 안방 이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보일러는 들어오고요. 문까지 달려있는 샤워부스. 거실이랑 크기는 거의 비슷해 보여, 거실 화장실이랑. 여기도 좀 아쉬운 게 요 선반이 없네요. 세안용품을 그냥 여기 세면대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이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이 폭이랑은 아직 측정을 안 해봤는데 자막으로 표시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베란다 안에는 온수가 나와요. 여기를 세탁기를 놓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수영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놀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삼겹살 파티, 바베큐 파티를 해주세요. 여기에 이 폴딩 도어로 야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쫙 다 열면 바로 그냥 집 안에서 저 북한산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베란다 한 칸에는 이렇게 창고를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공간 비가 오는 날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하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에 올라오면 정면에 작은 싱크대가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도 할 수 있게끔 1구짜리 하이라이트가 있고요. 층고가 일단 정말 높아요. 이쪽은 층고가 2m20이 넘었어요. 이쪽 층고는. 그리고 이 거실 쪽은 층고를 이쪽을 이렇게 높여놔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현재 벽은 없는데, 이쪽 기둥이랑 이 벽에 이쪽 벽에 담을 만들고 출입문을 만들면 이렇게 큰 방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제 키가 175인데 이쯤 와야 머리가 다거든요. 이쯤 와야 머리가 다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침대를 놓고 사용하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샤시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m가 훨씬 넘었던 큰 방이니까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입고 들어올 때부터 아파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스프링 쿨러도 아래층도 그렇고 다 달려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다 스프링 쿨러가 달려 있고, 오늘 이 빌라의 장점이 되겠죠?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테라스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정말 큰 테라스인데요. 지금 저 벽면까지가 14m가 넘고, 지금 요 샤시에서 요 난간까지가 2m50이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여기로 뭐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수도는 여기에도 나와 있고, 저 반대편에도 두 군데나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테라스에서 보시면 저 바로 앞에가 북한산인데, 오늘 황사 경보까지 내려서 좀 잘 안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캠핑장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전원주택에서 사는 그런 기분. 그리고 지금 저 밑에 보면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날이 많이 추워서 얼어 있는데 물도 흐르고 바로 앞에 산도 있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쪽에는 더 넓은 테라스가 있어요. 지금 요 난간에서 저쪽 벽까지가 10m가 넘고요. 그리고 이 벽에서 이 벽까지가 4m5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는 저 앞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수도 시설이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수도 시설이 있어요. 여기에는 따뜻한 물까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여름철에 아이들 수영장을 만들어 줄 때도 따뜻한 물을 섞어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지금 여기 튼튼한 벽 이쪽에다가 어닝을 설치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전원주택 느낌이 나는 복층빌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